안녕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할 꿈을 꾸고 있는 더 웨이브톡 대표이사 김영덕입니다. 저희 회사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먹는 물의 수질, 법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돗물,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된 물, 그리고 병물, 그렇게 먹는 물에는 당연히 엄격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엄격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매년 수돗물과 관련한 오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말단에 수질의 법적 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더 웨이브톡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카이스트 기술을 받아서 이런 센서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 국내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런칭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새로운 레이저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작은 산란된 빛을 증폭시키는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가정용 수질 측정기 센스컵은 유리잔에 물을 담아서 저희 기기 위에 올려놓으면 10초 내에 빛이 통과되면서 투과되는 이물질에 따른 산란 양을 측정합니다. 그 결과치가 스마트폰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수기, 수돗물, 병물 등 다양한 물들의 수질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수도망의 수질 관리를 위한 IoT 센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의 궁극의 꿈입니다.